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고용 지표 호조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11월의 첫 거래일 이 국내 증시도 희망 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청송촌놈 신창원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인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실증요구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코스피가 2100선에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번 한주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이번 그 11월에서 11월 장세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논해보고 주봉으로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장세는 제가 볼 때 정강 휴약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월말이 아니고 월중입니다. 월중에 한 번은 큰 폭의 하락이 저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상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0포인트 이상 급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월중입니다. 월중이나 월말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월중심 가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월이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이제 2개월 연속 상승한 3개월 전인데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80포인트가 중심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가격 아래가 이제 2065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급락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인데, 그게 이제 사전에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 전체로 봐서는 일단 초반에는 강세 보였다가 중이나 후반에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무조건 정강 후약입니다. 650포인트. 까지 조정을 한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뜨면 뜰수록 한번 크게 한번 혼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테이지로 제가 볼 때는 한 3% 이상 큰 폭의 하락이 이번 그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나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월 초에 뜨면 뜰수록 급락이 나온다. 급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제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인데 개인들이 지금 거의 사생결단으로 상승 쪽에 몰빵을 쳐놨습니다. 몰빵을 쳐놨는데 뭐 개인들이 돈을 크게 먹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 하방 쪽으로 거의 몰빵 그 전력 투구 이전 투구를 해놨는데요. 우리 그 기관들의 동향을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여러분 이제 11월 달 영업일수 이제 파생 그 만기 영업일수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파생을 이제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실적으로 이거를 꼭 한번 개인 그 기관들의 동향을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월 예측을 먼저 했습니다. 자, 주 예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이제 그 위쪽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게 2020포인트입니다. 2100까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래서 210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월이 2140 정도. 2140입니까? 2130, 40인데, 그 정도, 2040 정도까지, 2140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월에도 제가 볼 때는,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정도의 하락이, 20포인트, 오늘 상승했는 만큼, 월요일, 목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괜찮은데, 추진 교수님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사면은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627포인트까지 한 1% 정도 열려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660 가까이 찍어버리면요. 아침이나 이번 주 초에 일찍 찍어버리면 주중에 코스닥이 좀 더 빨리 하락이 있어요. 코스닥이 좀 더 빨리 하락이 있으니까 목요일입니다. 코스피가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전후에 이게 오늘 상승했는 만큼 원상 복귀 제자리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70포인트 만약 찍는다. 찍으면은 610포인트 이하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 2% 정도, 1.8%에서 2% 정도 떨어지는 장세가 이틀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초에 추경에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생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콜장이죠. 오늘 콜장인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달에는 계단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이라는 것은 양쪽에 같은 가격대에 거는 것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푹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그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푹 같은 거 270짜리를 매수하겠고요. 콜은 오늘 아침에 많이 뜰 겁니다. 280이니까 287.50짜리로 양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7.50 콜 매수하고 270푼 매수, 양 매수로 전략을 짤 테니까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가지고 양 매수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렇게 걸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걸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니까 안 움직이면 뭐 제로입니다. 안 움직이면 제로니까 상방량이나 하방량 뜨면은 굉장히 많이 먹는 가격인데 계속 계단식을 하면 되면 요렇게 이제 폭이 좁아지면서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몰빵 튀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좀 볼지 양매수를 해가지고 끝에 가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완성시키니까 오늘부터 이제 거는 것들은 주가가 안 움직이면 담보 제로 됩니다. 깡통 나니까. 거의 조금씩 걸었다가 나중에 많이 건 그런 전략 전술하고요. 조금 걸어도 이게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큰 대박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마시고 양회수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일봉으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일봉 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일봉 아침에 상승하면 제가 벌써 위권이 다닐 것 같아요. 오늘 음운 아침에 계속 상승하면 음운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금요일 선반영이 됐어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오늘 신고가 부분입니다. 신고가네요. 신고가가 날 것 같아요. 신고가 난 후에 만약에 신고가 위쪽이 안착이냐, 신고가 아래쪽이 안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고가 위쪽 안착하면서 음봉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오늘 그 아침 가격이 고가되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11월도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한다는 것은 60일평가 갠들체에 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난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오늘 의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추경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좀 안정적이죠. 네, 코스닥이 안정적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좀 일찍 조정받을 걸로 제가 예상하는 이유가 요때 조정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은 코스닥이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실적을 떠들면은 그때부터 코스닥 주식이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개별적인 종목, 바닥에서 치면서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 이런 종목은 출중하지만 기존에 떴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부분이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목요일로 예상하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20포인트 빠졌는데 이제 거의 정확히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는 제가 지수도 쳐가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목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목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포입니다. 저포 주식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포 주식들이 상승의 여력이 엄청나죠.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이 전부 저포입니다. 대한통운칸 녹색조점 저포니까 저포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저가주의 개별 종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분산 종목 하셔가지고 센 종목은 놔두고 안 되는 종목은 들어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상승된 증거금 100%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하시고요. 코스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포 쪽으로 계속 매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에 지수 관련 종목은 주초에 추격 매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반대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천천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천을 신청합니다.
네, 주 초반에는 상승을 하겠지만 주 후반 들어서 이 조정에 조금 유의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